그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윤성아, 이 이후에 재련수와 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련수를 일단 확인하게 되면은 세랄은 박한솔의 빠른 타이밍 러쉬가 존재하지 않는다, 후반을 보고 있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박한솔도 추가 멀티, 그리고 롬광 지원소, 세랄은 멀티는 충분히 늘렸기 때문에 둥지탑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세계 대회 전적을 봤을 때는 오, 둥지탑 보고 연차 살렸어요. 자, 뮤탈리스크를 썼고요. 박한솔도 미리 파워를 했기 때문에 불사도 두 개씩 찍어줍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태태전이 해외보다 월등히 앞서요. 물론 오 해외에서 좀 저희 쪽에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뭐 다른 종족전은 잘하는 선수들끼리 최고점끼리 비교하면은 거의 뭐 다를 게 없어요. 태태전만 유독 그렇습니다. 불사조 내기 뮤탈 따라하고요. 세랄이 뮤탈리스크 컨트롤을 할 때 박한솔의 분열기가 저글링과 바퀴를 꽤 많이 잡았습니다. 박한솔이 집중관과 분열기를 갖추고 이제 점막을 밟았거든요. 분열기 미리 쏘고요. 집중관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예언자로 피해주고 오! 분열기 컨트롤 정지하고 소음까지 다시 한번 분열기 집중관 굉장히 많거든요. 광자포도 있습니다. 박한솔 전투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이거 세랄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뮤탈리스크가 크게 돌아서 앞마당 일꾼 때려주고요. 정면 앞바까지 다시 한번 분열기, 분열기 다시 한번. 오, 맹독충 많이 잡았고요. 분열기 다시 한번. 일단 광전사와 집정관 쪽으로 맹독충이 파고드는데 과연 막아낼 수 있나요? 오, 확실히 이제 분열기 빼고는 박해의 맹독충한테 약한 조합, 집정관 광전사였기 때문에 이게 분열기 정화구체가 끝나고 난 뒤에 남아있는 병력들이 박해 맹독충에게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불멸자라도 좀 섞였으면은 이 힘싸움을 통해 계속 밀었을 텐데, 일단 박한솔도 다운이 많기 때문에 전혀 뭐 밀리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또 확실히 본인이 봤던 이득이 결국에는 이제 세란한테 넘어가면서 조금 더 긴 경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불사조가 여왕을 좀 끊어주고, 여왕이 여기까지 나온 거는 아무래도 수비를 하는 과정 내에서 이제 긴박한 순간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세랄도 유닛을 흘리는 실수가 좀 나왔습니다. 맹독충 굴리기, 근데 병력 근처에 있어요. 간시탑으로 시야를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맹독충 오는 것도 미리 대처하고 있는 박한솔. 저걸링 맹독충 좀 돌려주고요. 집중을 두 개 놔뒀습니다. 근처에 보호막춘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병력이 왔거든요. 박한솔이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병력만 12시로 갈 줄 알았는데 전병력이 다 왔어요. 누리군주 빼고. 세랄도 더 이상의 맹독충 소문 없이 뒤로 빠집니다. 다섯치 견제하고요. 맹독충 다시 한번 들어올려줍니다. 잡아줄 수 있는 그리고 울트라리스크 동굴을 건설하고 있고요. 불사전 이제 잡혀도 돼요. 네. 저글링 바퀴 맹독충 다시 한번 옵니다. 그런 느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퀴 맹독충 지적자가 최대한 버텨줬는데요. 그래도 많은 병력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병력 분배면에서 세랄은 지금 나머지 뭐 우리 군주까지 옮겼나요? 대군? 대군주였죠? 실수. 세랄도 오늘 경기 연습 말고 경기 자체는 이번 첫 세트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실수 나올 수 있죠. 오, 한류 분열기 쏘고요. 분열기 잘 쏜 것 같은데. 분열기 너무 잘 쏜 것 같은데. 두 번째건 피했고요. 분열기 땡겨오고 연지 개시 분열기 잡아주고요. 거기서 살아 있습니다. 적절한 병력 조합으로 양선수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세랄이 좋아하는 방어 타워 라인을 끝까지 견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부하장 견제. 그러면서 11시도 부하장을 파괴했고요. 근데 세랄의 마법 유닛 활용 능력은 정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할 수 없어요. 또다시 한번 12시 쪽에 견제를 하고 있는 세랄. 바깥에서 멀티 한번 날렸고 방어 타워도 계속 날리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오, 이쪽 라인을 아예 못먹게 빼게 만들었는데요. 압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박한솔도 마찬가지로 우주감. 오, 한번 싸움 권하여.
고기사가 최대, 어, 요거는 잘 빠졌어요. 하나, 둘. 너무 잘 빠졌습니다. 세랄의 덮치는 구도 너무 좋았어요. 이 박령호 세랄, 요 소수들의 공통점 뭔지 알아요? 이런 극후반 200대 200 교전에서 이니시를 미친듯이 잘 겁니다. 그냥 내가 갖춰진 병력이 있고, 그 각이 보이면 바로 가요,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바로 달려들어서 이득 거두고요. 하지만 박한솔이 암흑기사로 좀 시간을 벌고 또다시 한번 병력 조합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마법 유닛이 많은 게 왜 돈을 더 쌓이게 만드냐면은, 마법 유닛은 일단 돈을 먹지 않고 같은 유닛이 극효율로 공짜 스킬을 계속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자원을 더 세이브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오, 새로운 라인이 깔리기 전에 먼저 공격 잘 들어갔습니다. 세랄이 뒤늦게 공전을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요. 미리 잘 들어간 고위기사가 가면초 잡아줬는데 고위기수도 마찬가지로 끊기고 있는 상황. 진규 잘 먹였어요. 이러면 또 서로 못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와중에 울트라 마, 와, 이 판단 너무 회전이 빠른데. 어차피 방금 상단 쪽의 위치에서는 교전이 100% 이루어질 수가 없다. 울트라가 할 역할은 지금 고위기사 잡는 건데, 고위기사 어차피 이미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울트라만 돌려서 멀티 빨리 깨는 거 진짜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른데요. 저렇게 할 수가 있나 할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우와, 이건 너무 좋은데? 이러고 시간 벌고요. 버리스는 이제 울트라고 올 거거든요. 이제 한타 싸움. 근데 근처에 포척이 많이 없긴 해요. 왜냐면은 세랄이 11시 쪽에 방어 타워를 다 짓고 라인을 그리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실패가 됐다 보니까 이제 방어 타워가 많이 없습니다. 추적자가 왔고요. 후속변이 추적자였고, 진균. 와, 근데 감염추 진짜 잘 쓰는데요. 아유, 지금 너무 잘 쓰는데? 저게 저렇게까지 막 쏘고 치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자, 시간이고, 울트라 왔습니다. 기생포탄도 먹였고요. 타라킨가 때리러 가는데요. 거기다가 신경 기생충까지. 과연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나요? 타라킨가 우주망 때리고 있고, 무리공주 살아있고, 울트라이크 살았고, 아, 근데 잠깐만요. 근데 잠깐만요. 타라킨 수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 여기까지. 이러면은 솔직히 다시 병력 모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세랄도 자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200을 한 번에 모아서 갈 수는 없거든요. 다시 한번 지상군으로 체제 전환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울트라를 되게 잘 쓰네요. 이게 울트라가 이런 후반에 왜 써야 되는지 세랄이 정말 교과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수의 타라키를 연결체 견제하고요. 박헌솔의 병력들이 올라오기 전에, 오, 허리에서 진균 아오, 진균, 오, 진균, 오, 저것도 잡히나요? 잡혔던 것 같고요. 어, 진균 공생충. 그러면 지속이 되면 될수록 세랄의 멀티는 이제 광물이 더 많이 남아있고, 오, 요거는 좋아요. 박헌솔이 주력 병력들이 좀 상단에 있을 줄 알고 울트라를 하단으로 보냈는데, 또 12시 여기도 자원이 더 많아요. 12시 자원이 더 많고, 6시는 세랄이 좀 먹다가 날아간 거거든요, 여기.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세랄이 먹을 자원이 더 많습니다. 자, 저글링이 돌린 광대사들을 잘 막아주고요. 오, 울트라 점사. 오, 도망가기. 진균? 오, 진균? 싸움 거나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진균? 공생충? 공포기 몇 개 먹고 싸움 거나요, 진균? 어, 그 진균, 어, 쏘기 있었는데 가면 다 잡혔어. 아이고, 이러면 또 싸움이 진행이 안 되죠. 때라리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요? 안 도망갑니까? 그냥 싸운 겁니까? 박한솔은 당연히 가면 좀 잡았기 때문에 싸우는 건데, 세랄은 도망가는 게 맞죠? 진균 좀 맞추긴 했습니다. 울트라 저글링 맹독충 다시 합류를 하고요. 가면충과 타락이 뽑고 있는 양 선수. 근데 세랄이 먹는 자원이 더 많이 남았어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못 먹고 있거든요? 그니까 이젠 더 이상 밀리면 안 돼요.
방금 감염촌 잡힌 건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그래서 달려들 수밖에 없어요. 감염촌 나오기 전에 싸우고 있는 양선수. 시간의 공 미리 썼고요. 오, 감염촌이 제대로 없었다. 시간의 공 안에 있는 타르키, 시간의 공 안에 있는 타르키. 지지. 오, 박한솔. 감염충을 한번 시원하게 잡아먹고 몬스터한테 스폰서 해달라는 어필까지 너무 좋습니다.